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미국 땅에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있었거든요. 100년, 15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이 어눌한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는 한국말보다 우리는 영어를 더 잘해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브로큰 잉글리시가 어떤 때는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 이제 연못은 supernatural testimonies that ignite, 불을 붙인단 말이죠. Faith for your healings. 오늘 제가 이제 간단히 성경 읽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불같은 마음이 솟아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나도 할수 있다. 하나님이 나도 쓰시겠다. 그런 마음을 커미트 하시고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야고보서에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heal the sick, 병을 고쳐라.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그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병든 자의 손으로 나으리라. 네가 고치는 게 아니라 너는 순종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어로 된거 한번 읽으시고요. 여러분 내일 또 커스터머들 누구들 만날 때 한번 좀 요걸 같이 한번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Jesus did not walk on water all the times.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He did not calm storms all the times. 예수님은 매번 파도를 잔잔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He healed all the time. 그런 어떤 환자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요. 악령에 시달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러셨잖아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forever. 그렇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하시도록 여러분 그에게 왕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Compassion of Jesus, 그렇죠? 왜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서 또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을 향해서 Compassion을, 긍휼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 말로 보시면 알아요. 우리 번역은 그 애매해요. 우리 번역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대. 근데 아주 형편없는 번역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베레셋, in the beginning, 베레셋, 바라, created, at는 번역이 안 돼요. 히브리 말에 알파벳 첫자, 마지막 자거든요. 그 다음에 하샤마임, 이것은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지로 번역해보면 안 돼요. 하늘들과 그 다음에 바레셋, 그 다음에 땅, 에레스,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그 엘로힘은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절대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 지금 이단 중에 굉장히 지금 이 확장되는 것이 어머니 교회가 있는데 그 완전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 말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성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The Creator. 그가 우리를 신비어막직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 있고 병들어 있고 앙정에 눌려 있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직접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근호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파송할 때도 다른 거뭐 어려운 거 가르치라 그거 안 하셨어요. 귀신 쫓아라, 병자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해라. 그렇죠? 아주 심플해요. 70인 제자 파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 이걸 그냥 이근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세대주의. 성경이 편집된 다음에 성령 현상이 끝났다.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그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Jesus went out. He saw a great multitude. 많은 군중들을 이제 보시면서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아주 마음에 아주 불쌍한 마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 And healed their sick.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다? 고치셨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It's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수의 증언을, 예수의 간증은 뭐냐?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치료받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똑같은 병이 있는 사람이나 비슷한 병이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치료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Healing is in His atonement. Atonement은 뭐예요?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죽은 영만 살린 게 아니라 질병과 저주와 재앙까지 다 폐업하셨거든요. 우리가 짊어지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네의 권세만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지 않은 자들을 치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같이 고백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암송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이 합니다. 한국말로.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누구 메시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예수를 이렇게 전합니다. 다른 걸로 전하지 않아요. 그 뒤에도 조금 나오지.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물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잖아요.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기도. 그랬더니 정말 그 남미 호랑경에 빠져있는 사람이 성령 세례부터 받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건 지금도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싸움 시편 109편 37절에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아론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아론이 제가 늘 집회 때마다 하는 에브레카 도나이 비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프네카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저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게 소위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강의하겠지만 불의한 자의 재물을 의인의 손에 옮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한 번은 제가 김효세 목사님 사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 황례형 선교사라고 계신데 그 아들이 아시아 사람으로 미국 와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제 그 가정 얘기를 하면 그분이 그 하트의 프라범 미스에서 이제 제가 그 집에 머물 때 기도부터 두번 사역했는데 하나님 치료하시니까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에 권신의 권사님인가? 거기서 그 치유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그 계기가 돼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뭐 여기저기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이제 그게 올림픽 하던 해 같은데 어딥니까? 얼바인에 어디 집에 가자고 그 여자분이 잠을 못 잔대 인썸녀라고. 그 남편 목사님 차를 타고 갔더니 뭐 시큐리티 지나고 집에 가니까 벤츠차 써 있고 뭐 풀장도 있고 그런데 그 부인이 잠을 못 자요. 한국에 어느 큰 교회 교인이신데 그러니까 6개월은 얼바인에 살고 6개월은 한국에 사실 아주 경제적으로 복받은 분인데 우리가 와서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셔가지고 잘 자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 얘기가 자기가 정주영 씨 살아있을 때 현재 현대자동차 사장을 하셨대요. 그래도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수 없는 그 고통당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이제 기도 제목들 몇 가지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벌써 20분, 아까 한 5분 늦게 시작한 것 같으니까 조금 간증 몇 개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치유 사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